지은이가 생각하는 지은이라는 파트였는데 네.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죠? 뒷부분은 이제 조금 너무 이제 딱딱했던 것보다는 이제 네. 약간 가벼운 주제로 훈이가 보는 지은이. 네. 그럼 훈이가 보는 네. 은희. 훈이가 보는 은희. 은희. 네. 일단은 저희 둘은 부모님한테 이제 같은 피를 물려받은 어찌 보면 DNA가 일치하는 무슨 형이세요? 저요 A형이에요. 그쵸. 네. 나 O형이다? 나 O형이야. 5형이 나올 수가 너 있나요? 나 A형인 줄 알았지? 어? A형 아니셨어요? 나, 저도 제가 28년 동안 A형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올해 초에 건강검진에서 O형으로 어머, 나오셨다고. 저희 부모님 무슨 형인데요? A형일걸? 둘, 둘 다. 두분 다요? 두 번이나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근데 두번 다? 두번다 너무나 명확한 어머. O형으로 나온 거예요. O형이 아니실 수가 없는 O형이세요. 라고.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어쨌든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가 드는 생각은 가끔씩 이 사람이 나랑 정말 많이 닮았다. 닮았다? 나랑 정말 많이 닮은 부분이 있다. 어디가? 약간 생긴 것도 닮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아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오늘 오자마자 저희 회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닮았어요, 저희? 라고 했는데, 다들 닮았다는. 저희가 올해 초에 여행을, 가족여행을 갔잖아요. 엄마, 아빠, 저, 훈이 이렇게 해갖고 가족여행 갔는데, 저도 이 친구가 유학 생활을 오래 하고 있어서 얼굴 볼 기회가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의 열흘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아침이고 저녁이고 얼굴을 보고 계속 얼굴을 보다 보니까 네 얼굴에서 내가 보이는 거야. 진짜 닮았구나. 약간 충격, 좋은 충격이었나요, 그게? 이제는 뭐 좋고 나쁘고가 의미가 있나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어릴 때는 제가 진짜로 시계 부정을 했어요. 진짜 아니다, 안 닮았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 진짜 닮았다. 실제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제가 진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 아, 어머. 그래서, 아, 이거는 인정을 이제 해야겠다. 많이 닮았구나라는 걸 저는 이번 가족여행에서 아, 많이 느꼈습니다. 닮았다. 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좀 닮았다고 느끼시는 거네요. 네. 어쩔 수 없는 어쩔 수가 거죠.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리고 거니까. 나이가 점점 더 들수록 더 닮아가는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뭐, 전에 저희 일화에서 제일 유명했던 그 카톡 있잖아요. 네. 현실남매라고. 요즘엔 안 그래요, 저희. 아, 맞아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카톡을 안 해요. 그렇잖아. 아, 네. 저희가 뭐 카톡할 일이 뭐가 카톡은 있어요? 안 하는데 뭐 만나면 뭐 만나면 얘기하고 그쵸, 그래도 뭐 대화를 늘리고 그리고 전화 뭐 급할 때 전화하고 카톡을 해도 그래도 제가 좀 성의 있게 있게 맞아요. 하죠. 좀. 철이 좀 들어서 근데 그때보다 제가 원래 막 문자하고 막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막 지난번에 보시죠. 핸드폰에 막 메시지가 막 239개였잖아요. 네, 제가 정말로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게 하나라도 그게 알림 메시지가 있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연히 핸드폰을 봤는데 거기 막안 읽은 메시지가 막200몇 개가 있어가지고, 와, 이게 또 다른 부분도 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르네요, 그런 게 참. 그런 뭐 현실남매 카톡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뭐 비슷한 일화가 뭐 있었나요?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최근에 제가 정말 동생 두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뭔데요? 제가 정말 벌레를 안 무서워합니다. 아. 저는 진짜 벌레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저희 집에 너무나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제 방에, 그러니까 어디 뭐 택배 상자나 이런 데에 딸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큰 바퀴벌레가 후루룩 지나가서 정말 멘붕이 돼서 제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밖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와, 얘가 내가 안, 나가 있는 동안 어디로 돌아갈지도 모르겠고, 막 알을 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동생을 불렀어요. 뭐하니? 내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너가 와서 이 바퀴벌레 내가 방에다 가둬놓고 갈 테니까, 방 밖으로 못 나갈 테니까, 너가 와서 좀 잡아줄 수 있겠니? 근데 바로 한 달에 달려와서,
잡아주셨죠. 사실 거기에도 일화가 있는데 네.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너가 이걸 잡으면은 내가 너에게 뭐든지 해줄게. 뭐든지. 뭐든지 해줄게. 뭐든지 해줄게. 근데 제가 정말 정말 귀신보다 무서운 게 벌레예요. 근데 마침 또 제가 어머니랑 또 그때 뭘 갖다 줘야 돼서 아마 아. 어머니랑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그건 잡아야 되니까 일단 찾아봐라. 누나가 말했던 그 위치에 개가지 거기 있는 거야. 어머!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 너무 커. 걔제 생각에 바퀴벌레 아니야. 아니라 그건 동물로 봐도 돼. 바퀴벌레 왕쯤 되지 어, 진짜. 않았을까. 근데 그때 그거 결국 잡아주셨잖아요. 그거를 제가 약을 주고 와서 막 뿌리는데 이 친구가 강하더라고요, 되게. 안 죽죠? 생명력이 끈질긴 친구여서 팍팍팍팍 이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자리를 옮기는데 엄마가 그러면 어떡해? 하고 엄마가 갑자기 쓰레빠 같은 걸로 탁 아, 치니까 엄마가 잡으신 걔가 거였구나. 기절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두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걸어야 다시 되고 살아나니까. 다시 해야 되니까 엄마가 그러면은 너가 이거를 찍어서 누나한테 보내. 잡아서 이렇게 버리는 거를. 그래서 알았어 하는데 막 병균 같은 게 되게 많을 것 같고 살아날 것 같고, 막 갑자기 말할 것 같고, 나한테 막 갑자기. 달려들 것 같고. 그래서 휴지를 한 그러면 안 되는데 막한 10대장 정도를 막 뽑아가지고 이렇게 살포시 올려둔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막 제발 제가 저 친구가 다시 살아나지 않게 살아나지 해주세요. 않고 제 그냥 손 좋은 곳으로 안에서, 갔기를. 예. 최근에 가족들이랑 함께 했던 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카가 태어나면서 가족 맞아요. 분위기가 한층 더뭐 좋아진 것 같긴 해요. 화사해지지 맞아요, 않았을까요? 맞아요. 항상 웃음소리가 계속 들리고, 되게 우리 가족 요즘에 정말 좋다. 네, 화목하고. 화목한 가족의 정말 전형적인 모습이다. 야, 너? 막 이런 거 하고, 이모, 이모!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은 또한번 가족 여행을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참 신기하고, 그때 저희가 사실 부모님 두 분이 안 계실 때는 둘이만 그 가족 여행 갔을 때, 아,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다, 막. 야, 8박은 너무 길어. 한 3박 4일 정도가 좋은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족 여행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요. 이제 질문이 몇개안 남았어요. 네. 이제 한두개 정도 남았는데, 네. 이 질문들은 평소에는 제가 물어보고 싶어도 약간 낯간지럽달까요? 약간 네. 그래서 못 물어봤던 질문들인데, 저희 둘의 어머니께서 네. 옛날에 누나 얘기를 해주면서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누나가 되게 어렸을 때, 엄마랑 무슨 뭐 때문에 이렇게 말로 이렇게 다투고 있었는데, 누나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엄마가 보는 지은이랑, 학교에서 친구들이 보는 지은이랑, 또 밖에서 어른들이 보는 지은이랑은 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이렇게 벙쪘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이렇게 얘기를 와,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도 내가 이미 오늘 한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야, 그때부터 나는. 자신의 그런 자아가 완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의 지은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지은이의 모습과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지은이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많이 다르죠. 밖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보통 가족에게 가죠. 그러면 방전이 되어 있죠, 저는. 그래서 뭐 말은 보통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하고, 저는 그냥 보통 좀 방전된 상태로 있는 편이고, 그 에너지를 다 저는 일할 때 쓰고 하니까 아마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제가 막 집에 있을 때막막 농담을 많이 한다거나 많이 웃는다거나 뭐 수다스럽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제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에너지 있게 모든 하니까. 거를 이렇게 다 네. 쏟아부으니까.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이제는 잘 모르겠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릴 때부터 일을 했고, 이제는 뭐 이지은과 아이유를 나누는 게 힘들죠.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더군다나 팬분들은, 유애나들은 저를 오래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휴식할 때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딱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또 팬들만 아는 모습이 또 다른 거예요. 그 안에서도 다 세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팬들은 이제는 많이 알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팬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막한 가지 모습만 보여주려고 제가 또 그러지도 않고요. 최대한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쪽으로 저도 점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저를 딱 정말 텔레비전에서만 보시는 분들과의 괴리감은 많이 클수 있죠. 가족이 보는 저와 그 딱 매체에서만 보는 저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의 괴리감은 클수 있지만 또그 가운데 또 팬분들이 보실 때는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다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같고도 다르다. 갖고도 다르다. 그게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것 중에 조금 그래도 뭐 필터링은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다제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고도 다릅니다. 아,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제, 보통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연예인을 보는 거랑, 또 이제,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그거를 보는 거는, 저는 되게 많이 다르다라고 느꼈거든요. 뭐 이제 주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거나,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뭐 댓글 같은 것도 달고, 그런 거를 보면은, 가끔씩, 저는 누나가 걱정이 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저 사람이 근데 너무 되게, 웃겨. 너 지금 그 얘기하면서 눈이 잘서 있어가지고 너 아니, 지금 감정을 울고 담아서 계신 얘기를 거 하고 있는 거라서, 아니죠? 아, 울고 계신 거 살짝 같은데. 흘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희 누나가 되게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쉽게 말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만이 그냥 인내하고 견뎌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일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쉬지 않고 계속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끝나면 바로 다음 거 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저렇게 살면은 과연 행복할까? 묻고 싶은 질문은 본인 누나한테 행복의 기준은 뭐고 지금 그래서 행복한지.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무슨 일이 없으면 행복해.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막 행복이라고 해서 진짜 막, 아, 너무 행복해. 이런 행복도 물론 있는 거지만, 그냥 이런 무표정한 행복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슬픈 일이 없고,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없으면, 저는 그냥 그 상태는 이제 행복이라고 봐요. 근데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기가 항상 좀 어려워요. 왜냐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갖는 그 표정이 있잖아요. 행복은 이래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뭐 그렇다고 저 행복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지친 표정도 지으면 안될것 같고, 무표정하게 있으면 안될것 같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이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선뜻 행복해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뭐 동생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시는 분들은 또 대부분 제 팬분들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이걸 본다고 생각하니까 대답을 하자면 행복하죠. 물론 뭐 당연히 뭐 슬픈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좋아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너무 소중한다. 나는 내가 여전히 좋고, 내가 여전히 소중하고, 앞으로 내가 나로 살수 있는 게 좋으니까, 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 행복하다고 할수 있겠죠. 행복하세요? 저요? 저도 행복해요. 왜 근데 울어요? 아니,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아빠 반지예요? 이거요? 네. 아니요, 이거 어머니께서 저 고등학교 졸업하실 때 선물을 엄마가 주신 해주신 거예요. 네. 선물이구나. 아빠 반지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아, 취향도 저렇게 똑같네. 근데 엄마가 주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저희 지금 뭐 탈룰라 하신 건가? 아니, 그러니까 취향이 되게 우리 아빠처럼 되게 멋지고 개성 있어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 아, 어찌됐든, 오늘 되게 제가 몰랐던 지은 씨의 모습을 많이 본것 같고,
아직 마무리까지 아, 하신 거예요? 마무리 하는 거 그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 하는 아, 거예요. 그거는. 제 채널입니다. 제가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가요? 끝이에요? 아, 그게 마지막 행복하다. 질문이었는데,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나를 하려고 부탁하세요.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좀더 이렇게 인간 이재현에 대해서 본인도 좀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지 않았나요? 네? 이미 알고 있었던, 아유, 아, 뭐, 뭐. 그쵸. 제가 또 이렇게 동생이랑 또 이렇게 진지하게까지 얘기를 해본 적은 없으니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동생이랑은 인간 이진에 대한 인터뷰를 한 거고, 다른 분들과 다른 인터뷰도 했거든요. 그게 이제 팬분들만 볼수 있는 웰컴 키트에 담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분과 인터뷰할 때 저, 이분과 인터뷰할 때다 다르다라는 걸 지금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고, 인터뷰 좋네요. 뭔가 동생이라서 내가 낯간지러워서 이런 얘기는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냥 나를 너무 또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라서 더 편하게 말이 나온 게 많은 것 같아요. 더 솔직하게, 더 필터링 솔직하게. 없이 나와서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팬분들도 솔직한 인터뷰를 보신 거니까. 그 그래서 부탁이 뭐라고요?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좀 약간 옛날 감성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 뭐 리포트 하는 뭐 인터뷰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카메라를 보고 10년 뒤 자신에게 이렇게 뭐 안녕 지은아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 10년 뒤 그러니까 10년 뒤 20점이면은 38이겠네요. 이제 39을 바라보고 있을 네, 지은이한테 그때도 이제 아홉수를 네. 바라보고 있는. 그 지은이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짧게 영상 편지 한 번만 남겨주세요. 방송적으로 나가실 생각이 있는 건 아니죠? 저요? 네. 아, 아닙니다. 되게 잘한다. 아이유 씨보다 더 성공을 할수 있다면 하겠지만 그 아, 자신이 없어서 제가 못할 것 접어라, 그럼. 다른 쪽으로, 너가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 이거 창 이렇게 해서 T.O. 아, 10년 뒤 뭔지 지은 아시죠? 이거 약간 점점점 연애 가진 그거 게 감성. 언니. 언니, 어떻게 살아? 너? 어떻게,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다. 38이고, 이제 또 다음 앞자리가 한번더 바뀔 거를 이제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을 텐데, 궁금하네요, 정말. 결혼은 혹시 했을지, 아니면 아주 멋진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을지, 아직도 자취를 하는지, 가족들이랑도 다 다시 살고 있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 모르겠어요. 10대 때에 나와,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의 나는 사실 그렇게 본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여전히 불안한 것도 많고, 그렇게 조금 안절부절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어른이 될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지낸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10년 후니까 그때는 비로소 정말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30대의 모습으로 완연한 어른이 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과거의 지은이에게 빚지지 않길. 저는 20대를 또 열심히 살았으니까, 30대에도 그만큼 전혀 과거의 나에게 빚지지 않고, 그대로도 멋지게 살고 있기를. 멋지다는 건 그때 가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때도 내가 자기가 너무 소중할 테니까, 자기 기준에 이 정도면 행복한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하고 멋진 어른으로 지내고 있길 바라고, 동생이랑도 그때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니 건강하시죠? 건강 잘 챙겨요. 지금 막 이제 조금씩 닳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이. 연골 아끼시고, 연골은 인생에 한번 주어지는 겁니다. 네, 잘 지내고 있길 바랍니다. 행복해요. 만족하세요. 아, 네, 너무, 너무,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이제. 그러면 우리 팬들에게
유에나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우리 팬들에게 너가 무슨 말을 한 적은 없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뭐 간단해도 좋고. 팬분들에게 가까운 가족으로서 사람 이지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늘 느낀 거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되게 좋게 작용을 해서 지금의 이지은이 되지 않았나. 자기 일에 더 열중할 수 있고 몰두하면서 자기 것을 챙긴다는 게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지은이란 사람의 작품에서 팬분들이 보내주는 그 사랑, 그게 또 이렇게 채워져서 지금의 이지은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팬분들이 10년, 20년 이제 지은 씨가 땅에 묻히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앞으로도 사람 이지은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는? 바로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남매, 은희 훈이 남매의 인터뷰를, 저는 이지 금이기 때문에 금이 훈이 남매로 하겠습니다. 오늘 금이 훈이 남매의 인터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